드디어 나만의 자동차가 생겼다. 정말 감동적이구만. 잘 지내보자 우리 붕붕이. 감동적이지만 10년 할부로 사신 거잖아요. 그 정도면 요즘 유행하는 카푸어 아닌가요? 카푸어는 아니지. 아빠는 집이 있잖아, 집이. 하지만 1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야겠지. 집은 있으시지만 아빠 집도 30년 할부로 산 하우스 푸어잖아요. 아, 그렇지. 그러면 아빠가 총 4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갚아나가셔야 되겠네요. 그렇게 되면 아빠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을 바라보시니까 아빠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셔야 그때면 다 갖고 저승에 가실 수 있겠네요. 리아는 상 받아야겠구나? 어? 무슨 상이요? 치명상! 오! 하지만 괜찮단다, 아들.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. 나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. 지하철 말고 멋지게 나만의 차에서 멋지게 출근하는 날이. 아빠는 정말 철이 없다니까. 어쨌든 오늘 내 첫 차를 타고 멋지게 출근하고 올게. 리아. 네. 이따 저녁에 보자. 저녁에 보자. 가자 부릉부릉. 이야. 붕붕아, 오늘 하루도 정말 고맙다. 그 답답했던 지하철에서 나를 꺼내준 넌 나의 천사야. 껄껄껄껄껄. 주차장에다가 나의 붕붕이를 좀 세워놔야겠구만. 으짜. 여기 주차장이 있지. 아, 근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네. 어디 주차할 공간 어디 없나? 때마침 저기 자리가 있는데. 저기 아줌마! 주차 좀 하게 비켜주세요! 안 보여요? 지금 제가 자리 막고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지금 제 아는 사람 차가 오고 있어요. 네? 아, 지금 제 차 오고 있다고요. 아, 그건 알겠는데 제가 먼저 왔잖아요. 제가 지금 자리 찜해둔 거 안 보여요? 아니 그래도 제 차가 먼저 왔잖아요. 금방 오니까 저희가 될게요. 아니 그래도 이런 게 어딨어. 주차장이니까 제 차가 먼저 왔으니까 제가 먼저 될게요. 비켜주세요, 비켜주세요. 이 아저씨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 몰라? 운전 안 배웠어? 그래, 그냥 나 치고 들어와서 주차하던가.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? 융통성 있게 굴란 말이야. 아이씨, 더러워서 그냥 제가 다른 곳에 대야겠네.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. 진짜 저 아줌마 별꼴이야. 진짜 주차장에 당연히 먼저 온 차가 임자인 거 아니야? 일단 자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. 정말 이상한 아줌마였다니까. 됐다, 이제 집에 가야지 뭐. 어이! 뭐야 저 아저씨는? 어이 아저씨! 사파폴 아저씨. 거기 미안한데 내가 여기 10년 살았는데 그 자리 내 자리야. 몰랐어? 차 빼요. 아니 10년 살든 20년 살든 주차장에 자기 자리가 어딨어요? 여기 이름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 냈어요? 아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. 아저씨! 진짜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. 뭐야 여기 자리가 어딨다고 그래요? 정말. 아이 아저씨 안 되겠네. 헉! 아저씨 두 눈 똑바로 뜨고 봐. 저기 누구 자리라고? 누구 자리야? 자리가 있는 것 같네요. 여기 차대기 보니까 차 빼! 네! 진짜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야. 자기 자리가 어딨다고. 이제 집에 가야겠네. 안녕하세요, 제게 경배야. 경배 아저씨 안녕하세요. 이번에 차를 새로 사셨구나. 감사합니다. 그게 아니라
아유, 차 아주 잘 빼셨어. 저 아저씨 성깔이 아주 들어봐. 아, 네. 아, 근데 여기 진짜 주차장 자리가 있는 거 맞아요? 어, 분명 없죠? 아, 아, 자리 같은 게 어딨어요? 그니까요, 자리가 어딨다고. 아, 진짜 너무하네, 사람들이. 누구야? 내 얘기하는 거 같은데. 아, 아, 아니야, 차가 이뻐가지고. 아, 여기가 따라가면 안 되는데. 아, 아니야, 차 얘기하고 있었어요. 차 얘기가 이뻐가지고. 아, 차 얘기하고 있었어요. 저기 봐봐. 어, 어디? 저 누구 자리야? 아, 당연히. 아, 당연히 아저씨 자리죠. 다음부터 저기 되면 얘기 좀 해야 될 거예요. 아, 네. 네, 네. 오케이. 아니, 저 장반은 진짜 어, 자기 자리라고 협박하고 아주 형상구자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 자리는 아무도 안 돼요. 아, 네, 네. 그럴 만하네요. 저도 저 자리는 피해야 될 것 되겠어요. 아유, 그래, 그래야 될 것 같아. 한창 내가 20년만 젊었거든. 뭐? 아, 20년만 젊었으면은 일을 아주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. 아, 여기야. 아, 여기 주차장이 더러워 죽겠어. 청소 좀 해. 어, 제가 닦겠습니다. 집에 가야겠다. 아휴. 어이. 뭐야! 이 차는! 어이, 나 살면서 이런 주차는 처음 보네. 이 차는 뭐, 세 칸이나 차지했잖아? 어이, 미친 거 아니야? 어이, 경비 아저씨, 이쪽 와보세요, 이쪽으로 와보세요. 아니, 이쪽봐요, 세 칸을 차지했어요, 주차 공간. 이런 거 처음 보는데, 이거 확, 경찰에 그냥 불러가지고, 불법 주차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이 양반은 또 이렇게 차를 대버렸네. 아니, 이 양반이랑은 나랑 말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. 차를 무슨 세 자리나 차지하냐고 말이야. 그런데, 자기 차가 큰 외제차라 없을 줄 없다고 계속 그러질 않나, 이건 답답해서 원. 아, 내가 한마디 할게요. 아저씨!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, 이거? 세 칸 내면 어떡해요? 에? 에? 어? 아저씨 뭔데요? 나한테 왜 그러는데? 아씨. 그냥 빨리 그냥 신고해버려요, 그냥! 경비 아저씨! 아유, 이걸 신고해도 방법이 없어. 왜요, 왜요? 여기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나 뭐라나.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, 너무하잖아요! 나무하긴 뭐가 나무예요. 아니, 고우면 아저씨가 여기 땅을 사든가 내가 차를 이렇게 대고 싶은데 아저씨가 어쩔 건데요? 고우면 어쩔 집이 저쩔 집이 메롱 집이. 아휴, 주차 때문에 차 타고 다니는 동안은 머리 아프겠어. 아휴. 전화가 오잖아. 누구지? 여보세요? 아, 벌써 내 목소리도 잊어버린 거야? 어? 너는 동철이? 에, 그래, 나 동철이. 이번에 동철이 하는 거 와야지. 아이, 물론 가야지. 아, 그래, 그래. 그때 보자. 끊을게. 뿅. 이야, 동철아. 진짜 오랜만이다. 반갑다, 진짜. 아유, 그래, 여민아. 진짜 오랜만이네. 어, 요즘 뭐하고 지냈어? 아, 나는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지. 아, 근데 또 누구 오기로 하지 않았어? 아, 금방 올 거야. 아, 그래? 에이, 오랜만이다! 어, 누구? 나 기억 안 나? 의성이! 야, 너가 의성이야! 야, 너 진짜 많이 변했다. 못 알아보겠다, 야. 어? 일단 앉자고. 아, 야, 이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. 난 이게 한 20년 만인가? 요즘에 너네들은 요즘 뭐해? 아, 나는 작게 사업하나 하고 있지. 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뭐 그냥 놀고 먹고 있어. 아, 맞다 맞다. 너 어렸을 때 금수저였잖아. 아이, 둘 다 잘 지내나 보네. 진짜 부럽다, 야. 에이, 잘 지내니까 동창회에 나왔지. 이것도 자랑하려고 나온 거야, 사실. 솔직하네. 하, 니네 설마 근데 술집 앞에 주차장에 세워졌던 스포츠카 니네 둘 거냐? 에? 아, 내가 자주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 어디 놀러 갈 때마다 타고 다니는 그냥 차. 얼마 안 해? 한 7억 하나? 어, 저건 거 없네요. 이야, 7억이면 엄청 비싸지. 내 거는 5억밖에 안 해. 아니, 집에 몇 대 더 있긴 한데 말이야. 이야, 니네 둘이 집을 타고 다니는구나. 아, 나는 몇 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차가 내 차야. 니네 때문에 주차할 때 땀나서 죽을 뻔했다, 야. 어? 굿! 아이디어! 어, 친구들아,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?
뭔데? 무슨 일인데 그래? 아니 내가 요즘에 아 주차를 하는데 아 진짜 야 니네 둘 다 정말 고맙다 며칠만 여기에다가 주차만 해주면 돼 자 그래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이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 그래 고마워, 그래 고마워.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중에 떠보자 우린 택시 타고 갈게 아 그래 그래 다음에 또 봐 아 여기 며칠만 세워줘 저기 조폭 아저씨 온다 조폭 아저씨 와 오늘도 역시 내 자리가 비어있어야지 어? 이거 못 보던 차들인데 이렇게 비싼 차들이 어 여기 어떻게 주차하지? 한 번 긁히면 몇 천만 원인데 아 아저씨 아저씨 아 이거 자리가 비었는데 이거 주차하셔야죠 여기 이건 좀 힘들겠는데 아 왜요 왜요 주차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냥 확 넣어버려요 어차피 아저씨 자리니까 이거는 조금 이건 몇 천만 원이 넘어서 우리 집안이 시청할 수 있겠는데 아 안 되시면 그럼 제가 돼요 제 차를 그냥 넣어요 아이고 그러시오 난 다른 곳에 될 테니까 당황하는 모습 봐라 빨리 나와! 너 잠깐 기다려. 내가 지금 간대. 예, 안 맞고 안 뺄. 그거야? 뭐? 안 맞고 안 빼겠다고? 이허 이런 녀석은 또 오랜만에 보는구만. 너 따라와. 내가 이빨을 빼줄게 대신 따라와. 따라오라. 빼라니까 왜 안 빼? 저기 내 자리가 있네 여기다 주차해야겠다 잠깐 어? 멈춰 응? 저기요 여기 자리 있거든요 하... 저 아줌마 오 자리 찜하네 여기요 이거 차가 먼저 오면 이거 이제 할 말도 없다 짜증나요? 아니 짜증나시냐고요 짜증나도 그럼 짜증나지 아 짜증나면 저를 밀고 주차하시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 아저씨가 아 알았어 알았어 주차 그냥 해야겠다 그냥 아유 진짜 아우 비켜 비켜주세요 진짜 아우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뿅 좋아요 안녕